여러분들, 낚시하는 도중에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. 뭐야? 오이, 잡았다! 오이씨! 왜 이래 좀 거북이? 너 여기 왜 있냐? 잡네. 너 여기 왜 있어? 어떡하지? 살려줄 순 없고. 좀 비거북인데? 일단 납치하겠습니다. 뭐, 그럴 수 있나? 납치. 일단 붉은 기거북을 납치를 했는데요, 여러분들. 아, 이 살려주면 안 되지, 이거 잡았는데. 외래 중인데. 맞죠? 아, 큰일 났네. 참는 운도 없지. 자, 일단 들어가 있어. 널 살려줄 순 없어. 자, 일단 물도 버리고. 자, 여기 잠시 기다려.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잠시 기다리고 있어, 너. 아니, 거기서 어떻게 거북이를 딱 만나지? 붉은 기거북? 희한하네. 그냥 저 거북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. 아이컨택 했단 말이에요, 아이컨택. 깜짝 놀랐어요, 저도. 쟤 뭐냐, 이러고 있었는데. 아, 낚시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, 뭐. 뱀도 마주치고, 다 동물도 마주치고. 아무튼 붉은 기거북은 살려주면 안 되니까 일단 잡아놨습니다. 쟤 어떡하지? 크기도 작은데? 일단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일단 뭐 오늘 낚시는 꽝을 친 것 같은데 얘 어떡해요? 거북이 어떡해? 이 붉은 기거북 어떡하냐 얘? 일단 강에다 다시 살려주는 건 불법이잖아요, 맞죠? 그래서 일단 들고 왔는데 대책이 안 서요. 이런 거 주소 오면 안 되는데. 아니, 계속 주소 오게 되네. 아, 그래도 생명인데 이거 죽일 수도 없고. 가자, 우리 집 구경시켜 줄게. 가자. 담을 곳을 먼저 찾아봅시다. 담을 거. 근데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, 이거? 난 잘 모르겠는데. 담을 만한 게 없는데. 아, 이게 있다. 여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? 어? 거북이? 어,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. 여기면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여기 물. 일단 거북이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있습니다. 거북이가 물고기처럼 이렇게 막 물 많은 데서 살지 못해요. 익사합니다, 익사.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래요. 어떤 친구들이 거북이를 키우다가 거북이가 계속 죽어요 이러는데, 거북이 몸보다 물이 많으면 익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거북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거북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물을 적게 넣어야 합니다. 야, 거북님 빼봐야겠다. 오씨, 무서워. 일단 거북이에요. 이게 몇 살 정도 됐을까?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? 좀 짙다? 거북이가 너무 큰데? 거북아, 일단 여기에 있어. 알았지? 어, 여기에 있어. 내일 집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에 있어. 뭐야?
거북이가 스트레칭 하는데요, 여러분들? 신기하다. 뭐지? 되게 요염한 게 있네. 거북아, 너 좀 섹시하구나. 근데 얘 붉은 기거북 맞죠? 외래종인 것 같은데? 아무튼 집을 만들어주마. 너를 살려줄 수 없어. 신기하게 생기긴 했다. 자, 정면사드로. 오, 앵글 좀 잘 볼 줄 아는 거북이. 신기하다. 거북아, 대패 삼겹살 좋아하니? 반응이 없는데? 배가 덜 고픈가? 배가 덜 고픈가 봐요. 원래 이런 거 잘 먹는데? 자, 맛있는 대패 삼겹살이에요, 거북님. 뭐 어찌됐든 이리 TV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집도 새로 꾸며주고 여권도 잘 마련해주고 거북이 사료 좀 커야겠네. 오늘 뭐 우연하게 우리 거북이를 만났는데 거북이를 만난다는 건 뭐 좋은 징조라고 하네요.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 TV였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 너의 이름은 떼찌다. 거북이 이름 떼찌입니다. 떼찌.